아이고 소리가 너무 큰가. 잘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오늘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부터 릴레이 브이라이브를 할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이제 저희 또 회사에서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또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팬분들 위해서 미션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릴레이 브이앱을 이제 저희가 뭐라도 자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팬분들한테 뭐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스태프분들이 좀 하는 김에 릴레이로 미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세 개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미션을 한번 볼게요. 자, 어디지? 어, 여기 있다. 자, 5분 어플 내 그 중절 모음 필터를 쓰고 아, 아니구나. 원래 영상이구나.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에이티니 분들이 골라주세요. 여기 있죠? 어렵다. 잠깐만,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자, 1번 3인칭으로 5분 동안 얘기하기. 그러니까 뭐 홍중이는 이런 거 하고, 2번은 아까 뭐였냐, 저기 그 에이티니 뭐였지? 아, 2번은 할라할라 중절모 필터 쓰고 할라할라 팀추기. 3번은 바본가 봐.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브이라이브를 킬라니까. 에이티니를 위한 모닝콜 만들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게 있고요.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도 안 끊기나 보다. 다행이다. 안 끊기고 잘 되는 것 같다. 좋아, 좋아. 블루투스가 잘 안 되나 봐. 나 뭐 하냐고요? 그니까 나 뭐예요? 노래 듣고 있었어요. 나 정신이가 없다, 지금. 너무, 그, 노래, 그, 저기,
예, 그 제가 자주 본, 아, 그 너튜브에 쳐가지고 이제 그 그거 이제 여름 노래 쳐서 보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서머 이렇게 쳐가지고 서머 플레이리스트 쳐가지고. 아우. 아, 이거는 제가 뭐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이거 작업하고 있어. 이게 귀여운 마이크도 있고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마이크북에 모니터는 우영이가 빌려줬어요. 제가 모니터를 안 가져와가지고. 따따따따다. 그래,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우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에이티니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니까 할 얘기가 많거든요. 자, 얘기를 해보자고요. 밥은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이쪽에 뭐라 하지? 다래끼 같은 게 살짝 났는데 꽤 됐거든요? 한 한 달 됐는데 병원 가니까 약 넣는 거 말고 아직 뭔가 이렇게 째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부었죠. 오늘은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닦아달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렌즈 때문인가? 렌즈가 왜 괜찮아요? 조금 낫나? 오케이. How do you spend your time? 저는 everything 뭐든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TV 보고 싶은 TV 보고 그냥 그때 진짜 즉흥적으로. 노래 좋다고요? 노래 혹시 제목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Around the World 이제 랄랄라 라는 노래입니다. Dreamers 너무 좋아요. 저녁은 이따가 이거 이제 에이티니 분들이랑 브이 라이브 다 하고 도시락 시켜 먹으려고요. 혹시 이렇게 I love your eyebrows. Eyebrows. 눈썹. 저는 원래 기러기 눈썹이라 가지고 그때 안 깎아주면은 이렇게 돼요. 유전이에요. 아버지도. 헤어밴드 너무 좋아서 우는 중이야. 헤어밴드는 이제 머리 기장이 뭐라 하죠? 별로 안 예뻐. 기장이 별로 안 예쁜 기장이야.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 Your hair is getting longer. Yes. I love your lips. 그러니까, 아 지금 근데
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여서 립밤을 제가 원래 잘 안 써요. 뭔가 찝찝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네. 원래는 립밤 정도는 바르고 이게 패야 되는데 떡화가 출첵 가래? 아 카페 아, 아까 한다면서 안 했다. 깜빡했어. 깜빡했어. 출첵 나는 브이에 부렸어. 바보야. 아 I love your skin. 저의 모든 걸 좋아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r nose. I love your hair. 고마워요.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홍준, wink for me, please. 아니, 그저께 제가 뭐 에이틴이 브이로그 있다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몇 개. 근데 보다 보니까 연관 영상들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브이로그를 같이 보시더라고요, 팬분들이랑. 이런 게 있어. 난 몰랐구나, 이런 진짜. 내가 에이틴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면 또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 아 네. 그래도 이게 있을 건 다 있어요. 또 뭐냐 윤호가 심심하면 하라고 플레이스테이션 빌려줘가지고. 와서 첫날하고 안 했는데 플레이리스테이션도 있고 됐어요. 목베개 목이 좀 비어서 목베개를 하나 샀어. 베개 베개 하나 샀고 저 완전 귀여운 거 있는데 기다려봐. 완전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 보여줄게. 아! 우드등인데 이건 뺏어리 없나? 네? 내가 너무 켜놓고 있었나 보다. 아 뺏다리가 없다. 그냥 너무 계속 켜놓고 있었나 봐. 귀엽죠? 무슨 얘기를 해볼까 우리? 와 이거 작년에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아 재작년에 들었던 건가? 와 추억이다 추억. 저는 지금 너튜브에서 썸
컴퓨터 와이파이 나 카톡 못 봐. 실수 안 하면 되지. 끊기면 안 되니까.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좀 어때요? 조금? 조금 끊겨? 지금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또 다들 우리 에이티니분들 시간 내서 이렇게 다 봐주는 건데 끊기면 마음이 안 좋잖아.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에 나를 보러 와준 건데 끊기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해. 고마워요. What movie did you watch? 못 봤어요 사실. 안 봤어. 안 본 게 맞지 사실.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영화를 앉아서 이렇게 딱 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도 청량 앨범 가능한가요? 글쎄요, 청량일지 청량일지 모르겠네요. 이제 오늘 저를 시작으로 멤버들 뭐 보이스가 됐든 페이스가 됐든 이제 릴레이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언제 불쑥불쑥 올지 모르니까 다른 오빠들 보고 있지 말고 청순한 에이티즈 보고 싶다. 청순. 니어 아치 애니메? 애니메이션. 잘 안 보는데 한번 보면 되게 잔상에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게. 겨울왕국 이런 거.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봤 유치원생 때인가 초등학교 때 봤던 인크레더블 이런 거 아직까지도 그냥 슬슬 읊을 수 있어. 두세 번 더 보고 막. 또 아치 디지몬? 그럼요. 어렸을 때 봤었죠. 엄청 영광이죠. 이게 이제 엔딩곡이 저희곡이 됐다는 게. 퍼퓸 you use? 제가 향수는 아직까지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여기서 방에다가 아로마 향 라벤더 향을 놨는데 좋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로마가 잠이 잘 온다고 해가지고 놨는데 너무 좋고 잠이 너무 잘 온 나머지 오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펩시 투모로우. 펩시 내일이에요? 어. 오. 질문 진짜 다양하다. 몇 시에 자는데? 그때 달라요. 근데 사실 글쎄요. 몇 시에 자면 그때 다른데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좋아요. 여기 맞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처음 들어와서는 뭔가 팬분들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뭔가 뭐 공유하고 싶은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가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V앱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덜 심심합니다. 뭔가 좋아요. 뭔가 좋습니다. 아, 맥북이 배터리가 없어. 충전해야 돼. 나 안 졸려요. 나 일어난 지 4시간밖에 안 됐는걸? 울랄라 울랄라. 아, 그 영화가 재밌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싶은데 지금 웹사이트 아 나 지금 맥북이 안 되는구나. 웹사이트 있나? 그 아 제가 까먹었어. 질문이 정말 다양해. Do you like Messi? 메시 축구는 좋아하죠. 얼마 전에 우승했더라고요. 코파 아메리카 축하드립니다. 우리 메시 형. 일단 다 형 하고 보기로 했어요. 이제 왜 댓글이 다 안 보이지? 뭐지? 다행이다. Yes. 오늘의 패션 소개? 이거 그냥 급하게 챙겨온 옷 1. 급하게 챙겨온 옷 2가 이제 노란색 트레이닝복. 그 바지까지 있다요. 3. 검은색이 그냥 티 한 3개 정도 챙겨왔고. 붕어빵 잠옷 있거든요. 붕어빵 바지. 잠옷 바지. 붕어빵 잠옷 바지인데 제가 리폼할 때 잘못 입어가지고 페인트 묻었어. 요즘 보는 드라마? 드라마 안 봐요. 라식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할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글쎄요. 뭐 할까요? 성화가 홍준이가 애교 선물 준다고 했다고요? 와, 그걸 이제 성화가 이제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아이고 요즘 홍준이가 찍은 사진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여기 폭식이 최근에 최고 글쎄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 최고 최근에 최고는 갑자기 생각을 하면 어렵다. 에드시런 신곡도 좋아하고요. 산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들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오늘 하루에 릴레이로 다 켜는 거야? 하루에 한 명씩 켜는 거야? 이게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몰라야 또 다음 친구가 왔을 때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놀라실 수 있으니까 안 알려주지로. Anyone translate?
요즘에는 안 계시나? 통역사분? 이렇게 내 말하는 거 통역해 주시. 안 계신. 이게 맥 모에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는 계시고 어떤 부위에만 안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셔? 아 맞다 미션이 있었지? 그래요 미션 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세 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인칭으로 5분 동안 얘기하기. 두 번째, 할라할라 중절모 그, 뭐냐, 뭐라 하지? 이거 필터 끼고, 할라할라 추기. 세 번째, 그니까 뭐였어요? 첫째 뭐였지? 세 번째. 모닝콜 만들기? 아 맞다 고마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제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하고 싶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말고 싶은 거 답답해서 딱 진짜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나 둘 셋 시작! 2 3 1 한 번씩 하나씩 보였어 2 2 1 2 1 2 3 1 3 2 1 2 1 어 지금 1이랑 2가 박빙해 1 1 1 3 1 3 1 1 1 어 지금 1이 압도적이에요 자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제가 봤을 땐 1번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쵸? 1번 3인칭? 네 그러면 딱 이 시각으로 정각 30분부터 제가 3인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시작 시작! 홍중이는 배고파 은중이는 오늘 에이틴이랑 브이앱해서 좋아 말 안 한 게 없기래 민트초코 vs 야채 홍중이는 민트초코 먹을 바엔 야채 먹어 마우스 접어주면 달라 홍중이는 저녁 도시락 먹을 거야. 홍중이는 우영이랑 사이 중에 둘 다 좋아. 영화 추천 있어? 홍중이 영화 잘 몰라. 근데 홍중이 얼마 전에 리턴은 상상한 현실이 된다? 그거 봤는데 재밌어. 그거 추천해, 홍중이는. Will you marry me? 홍중이는 아직 결혼 안 할 거야. 홍중이 마음 잘 넣어. 손톱에 상처, 손등에 상처 있었나? 아 손등에 상처 아니야 모기 물린 거야 홍중이는 모기 물렸어 모기들 홍중이 피 되게 좋아해 모기들 원래 비형 피 좋아해? 모기들이 홍중이 피 진짜 좋아해 다 같이 있어도 나만 물려 홍중 how are you? 홍중이 기분 좋아 아 오형 좋아해 A형 좋아해? AT도 잘 모르는 것 같아
홍준이 괜찮아. 여름 겨울? 홍중이는 겨울 더 좋아해. 근데 요즘 여름도 좋아. 근데 요즘 여름 너무 더워. 요즘 겨울 너무 추워. 야, 근데 이거 5분 너무 길지 않아? 5분 너무 긴데? 안 길어. 알았어, 홍준 계속해. 아니? 드림워즈? 드림워즈 재밌었어. 드림워즈 촬영도 재밌었어. 홍준이 완전 좋아했어. 홍준이 그... 그때 진짜 필름 카메라 진짜 많이 찍었어. 근데 그 에이티니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필름 카메라 엄청 잘 찍는다고 에이티니 분들 얘기해 주셔서 와 너무 감사한데 사실 진짜 많이 찍어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찍어서 걸리는 거야. 진짜로. 그게 아직은 감도 없고 저 이렇게 저는 이제 뭔가 계속 시도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필름을 맨날 희한한 걸 사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다른 걸 사간단 말이에요. 저번에 이거 샀으면 다음에 이거 쓰고 하니까 그 적응할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응? 예? 응? 하다가 오!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러면은 그냥 그거 에이티니 분들하고 공유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거야. 홍중이는 필름으로 배경 찍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인물 찍는 것도 좋은데 인물 찍는 것보다는 난 배경 찍는 게 더 좋아. 인물은 뭔가 추억 간직용인 것 같은데 배경 찍으면 뭔가 내가 나중에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추억 간직용이긴 한데 배경을 찍으면 뭔가 내 기억이 좀 홍중이 기억이 좀 배경을 찍으면 홍중이 기억이 조금 왜곡되는데 그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런 데를 갔다 왔나 싶은데 그게 좋은 거지. 그 필름으로 좀 왜곡된 그 빛바램과 이런 것들로 왜곡된 그 사진 자체가 좋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실제로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도 다시 그 사진, 필름 사진으로 보면 더 뭔가 크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더 뭔가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5분 지났어! 홍준이 이제 끝났어. 홍준이 사진찍 끝! 그래, 왜곡이라기보다는 미화가 더 맞는 말이겠다. 고마워요. 하여튼 미화가 돼서 좋아요. 아, 필터 갖고 장난 좀 치라고요? 알았어. 이거 맞아? 이걸 원하는 게 맞아요? 이거 맞는 거야? 네, 이게 맞아? 오, 이것도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하여튼 심심했는데
근데 IT님분들이 또 다음 친구가 언제 오는지 알아야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오늘 한 친구가 더 올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쵸? IT님분들도 또 놓치면 아쉬우실 거니까. 못 보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또 시기에도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너무 또 애는 아, 나 애가 아니야. 근데 봐봐, 사람 얘 진짜 모르는 거니까. 나는 정말 우리 멤버들하고 에이티니 분들도 그렇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나도 좀 이번에 경각심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사실 뭐 산이 랑 계속 막 얘기하는데 너무 애가 씩씩하니까 그것 되게 고마우면서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멤버들의 소중함 그리고 에이티니의 소중함 가족들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을 뺏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하루하루가 거의 1년, 2년 가까이 못 보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단 말이야. 물론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지만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이 했고 에이티니와 추억도 많이 생겼고 그 사이에 또 새로 이제 알게 된 에이티니 분들도 많지만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또 뭔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또 고맙고. 너 이거는 그 항상 우리 에이티니가 기다려주는 민기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 항상 너무 그런 생각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생각 너무 고맙잖아.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자 주변에 일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시기에 많이 많이 이제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막 지켜봐주고 우리로 위로받 우리 덕에 위로받았다고 해주시고 우리 응원해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사실 고마운 일이니까. 그래요, 좋게 생각 해야죠 이제. 근데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기간에 또 새로운 걸 배운 거니까 고맙다고요. 고맙다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쵸? 지금 can you get closer to camera? 가까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쁘지 말고 오래 함께 하자. 어쨌든 또 이렇게 오늘 제가 왔는데 너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라이트니 분들 내가 맨날 하는 얘긴데 막 가끔은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 우리 에이티니 분들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여기서도 또 이것저것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너무너무 고맙고 나한테 궁금한 거 몇 개만 더 얘기 있으면 하고 갈게요. 우리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 얘기하는 거에 또 릴레이 하면은 또 금방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 머리 뭐 해보고 싶은 거 없냐고. 글쎄요, 머릿결이 가능하면 또 밝은 머리나 뭐 쨍한 색깔 여름에 또 나올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또 모르니까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색은 아직 생각해본 건 없어요. 또 컨셉에 맞게 해보고.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는 건강하게 소고기? 스타더스트 시즌 끝났는데 스타더스트에서 제일 좋아해. 저 마지막에 나왔던 댄싱 인 더 문라이트인가?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좋더라고. 전 드니 형 목소리를 또 좋아해가지고 좋아요. 흑발 맞아. 홍중이 흑발. 흑발도 하고 싶어. 드림머스 비하인드 비하인드 그냥 드림머스 촬영장들이 다 너무 예뻤고 아 그 바다에서 찍었을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날리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날렸어요. 진짜 날렸다? 바람이 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불어가지고 머리가 막 다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찍어도 나올 수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찍었었는데 다 같이 막 감독님도 너무 당황하고 힘들게 찍었는데 감독님이 또 너무 예쁘게 잡아주시고 편집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또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고. 그게 그 바지가 흰색 바지 입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촬영 순서 때문에 앞쪽에 이제 물장구를 치고 뒤에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물장구를 한 번 칠 때마다 제 바지도 저도 그렇고 바지가 점점 젖으니까 흰색 바지가 막 살색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 있었고 재밌었어요. 그냥 진짜 재밌게 놀면서 찍어가지고 휴양지 여행 갔다 온 것 같은데 뚝딱 뮤비가 완성됐다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 뭐 그림 그 저희 그 숲속에서 이렇게 페인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즉석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즉석에서 뭐 좀 해봐라 홍주가 너가 뭐 좀 그려봐라 해가지고 흰색 도화지에서 진짜 랩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그 그림이 완성이 돼서 그걸 또 나왔는데 처음에는 괜찮나 이랬는데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루 만에 다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걸 그렇게 예쁘게 또 편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릴 따름이죠. 성화 등짝에 손자국 홍중이야. 그거 홍중 난가? 나 아닌 것 같은데.
공중이 볼 때 기분 좋아지는 거, 하늘이나 바다 같은 거? 나 기분 좋아지는 거? 풍경이요. 저는 별? 밤하늘 보면 기분이 좀 좋다. 좋다기보다는 좀 편해졌다. 편해진다. 요즘에 홍중이 행복? 그냥 언제나 그렇듯 전 일상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요. 너무 살면서 막 내가 막 불행해, 나는 안 돼, 물론 그랬던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오히려 사소한 행복에 너무 무뎌져서 행복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가끔 이제 조금 뭔가 그냥 되게 삶 사는데 되게 뭔가 지루하고 막 루즈해질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한테 되게 행복한 일인데 나 너무 굴곡이 없어서 행복에 좀 무딘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또 다시 아 되게 나 지금 이렇게 브이앱 하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벌써 22만 분이나 봐주셨는데 22만 분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되게 행복한 일이고, 그런 생각하면은 또 금방 돌아오죠. 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불행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거는 제가 막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펩시 기대해. 고마워요. 그러게요. 제 에이티니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운. 나 계속 고맙네. 고마운 걸 어떡해. 펩시 같은 경우도 사실 막 우리 저 데뷔 초창기 때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막 아 청량음료 아니구나, 탄산음료. 그래 뭐 청량음료든 탄산음료든 그런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서 막 제 먼 옛날 기억 속에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우리 멤버들이 막 마시고 막 하는 척하고 막 광고 미리 찍는다 막 이러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거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에이티니한테도 고맙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게 어떻게 보면 멤버들 다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우영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펩시 틱톡 했었고 뭐 되게 이렇게 막 했었는데 멤버들이 또 열심히 해준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저랑 윤호가 조금 좋은 기회로 둘만 찍게 돼서 멤버들 너무 고맙고 뭔가 멤버들도 나중에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고맙죠. 무대에서 멤버들이 너무 멋있게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해줬기 때문에 에이티즈라는 이름을 믿고 또 저희를 불러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한숨 고마워요. 다음에 커버하고 싶은 노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뭐 지금 좀 시간 지났으니까 제가 원래 라스트 크리스마스였나? 그 전이었나? 뭐 준비할 때 원래 후보곡에 그린데이 노래도 있었고 Every Lovin' 노래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진짜 두 가수분들의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내 학창시절에 진짜 많이 듣던 노래들이라 여러분들 전주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노래들 있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You're my role model. 그러게요. 지금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은 댓글에 막 You're my role model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서칭하다 보면 그 막 이제 영상으로 인터뷰 같은 데서 롤 모델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아티스트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롤모델이 누구였을까? 어렸을 때 혹은 지금 내 롤모델 누구지? 생각을 하면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 막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제가 많이 참고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렸을 때는 제 롤모델은 지금도 당당하게 말하시는 저희 형이었어요 저는 저희 형이 제 롤모델이었어요 형이 하는 모든 게 멋있어 보였고 형이 너무 멋있었어 지금도 되게 멋있어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형이 입는 옷 형이 입는 브랜드 형이 옷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듣는 노래 듣는 음악 그리고 뭐부터 해가지고 다 완전 제 롤모델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가끔 형 가족들 만나러 가면 나 형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게 또 제 새로운 영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볼 정도로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도 오빠의 롤모델은 미래예요, 김홍중. 근데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건 1년 전에 제 모습이나 2년 전에 제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 말고 그때 그 태도들을 저는 항상 그 지나고 난 제 모습이 저에게 되게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태도 같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초심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슬슬 저는 가볼 거고요. 또 다음 친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이제 가볼 거고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갑자기 왔는데 멤버들 이제 계속 릴레이로 보이스가 됐든 페이스가 됐든 할 거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브이라이브 아니더라도 근데 브이라이브에서는 브이라이브 얘기만 하는 게 낫겠지? 브이라이브에서 또 봐요. 네이버 짱!
브이라이브 짱. 안녕. 가볼게요. 저녁 다 챙겨 먹고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은 Have a good day. Bye bye.